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게 따뜻하게 옷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당신 부하냐?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잠시 후에 어제 국감에서 있었던 쟁점을 조목조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례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한 분이 더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이 돼서 총 29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과 이 사망 사이에 정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걸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에서 소신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특정 사건의 총장을 배제한 건 부당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기 지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여당 의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온종일 작심 발언, 윤석열의 국감 정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정치, 검찰총장이 국감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지휘권 박탈 불만에 맹공을 퍼붓는 여권도 공격한 태도 등을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건 맞다라고 재반박하면서 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독감 백신 사망 신고 전국수 28건. 그런데 조금 전 한 건이 추가됐습니다. 29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계속한다라고 밝혔고 의협에서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월성 자료 삭제 논란에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결과다라고 산업부가 밝혔습니다. 야당 진척이 계속되자 책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444건, 일요일 밤에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무려 444건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알아서 스스로 했다. 공무원의 일탈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발언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살해 협박 총기 위협 속에서도 벌써 4,2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확성기 들고 고함치는가 하면 지지자들끼리 총 들고 대치하기도 한답니다. 살벌합니다. 바이든 죽이겠다. 협박범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FBI 등 총 출동한 상황. 이달 초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오늘 미국에서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선생 윤태호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뭐 단원 부하입니다. 부하. 두 번째 키워드는 공무원. 세 번째 키워드는 공포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어제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검 국감의 주요 발언들 저희가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로 이런 질문 던지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본인의 소신을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그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이다. 검찰청법 위법이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간 입장을 비교적 내지 않고 잠잠했는데 어제 하고픈 말을 다 밝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저희 오늘 톱뉴스 주제 제목도 총장은 장관의 부하인가? 질문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죠. 근데 저의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불현듯이 떠오를 겁니다. 제 명을 거역했다. 지시를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는.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얘기했던 언급된 발언들이 기억이 나실 건데요. 게다가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개별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게 되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명을 그대로 듣게 되는 직속 상관과 부하의 개념으로 검찰총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과 거리가 멀게 되는 상황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과거의 행동들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묶어놨던 현재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직설 발언하게 됐던 배경이 모든 것들 추미애 장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즉각 반격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어제 오후 6시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라고 밝혔는데 윤태권 실장님 검찰총장 부하 아니다 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부하 맞는데 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저거는 저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말 다 맞다. 핀트가 약간씩 다른 거죠. 핀트가? 그러니까 윤 총장은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 가지고 다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하고 하면은 그게 법적 독립성이 될 수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한 사람이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윤 총장 말이 맞고 근데 추미애 장관 말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 말도 맞는 거죠. 제가 뭐 약간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두 사람 말이 다 맞는데 어디다 핀트를 두느냐.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 아닌 척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나한테 이제 압박을 이제 넣는다. 라는 쪽에 핀트를 둔 것이고 추 장관은 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법대로 다 이게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하면서 검찰총장식이나 돼서 장관의 말을 반으로 잘라먹고 내 명을 거역했다. 그 발언을 보고서 총장이 부하냐 라는 논란이 그때도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뭐 그런 발언들부터 최근 수사지휘권 배제까지 다 포함해서 한 발언인가요? 일단 이제 그 발언은 이제 부적절해요. 왜냐면 잘라먹었다랄지 아니면 거역을 한다랄지 이것은 뭐 부하를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권리에 수사를 하는데 장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검찰 어떤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한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 제8조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 있어요. 이 일반적인 검찰 사무라는 것은 뭐 인사랄지 아니면 보직이랄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 사건이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지금 법에 의한다고 하면 일반 검사에 대한 지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 수사지권 배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이 직접적 개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사실 수사지휘권 배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 이전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럼 왜 한 번밖에 없었을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만큼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인 취지와 일반적인 시각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법의 해석을 두고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이걸 자기 주름 해석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네, 예.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휘감독 하기 때문에 나는 지휘감독 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마인드가 추미애 장관의 머릿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김과산 변호사님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된 주요 근거였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특히 검사 비리와 또 야권 정치인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의혹 제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사표를 던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임 사태를 수사를 지휘했던 남부지검장이 돌연 어제 사표를 쓴 겁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총장 보고 이후 수사 상당히 진척됐다. 장관의 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라며 박승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생각과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에 대한 반격인 셈이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요?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거겠죠. 이건 검찰 게이트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강기정 전 수석이 즉각 반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셈이죠. 이재민 기자. 네. 강기정 전 수석과 생각과 남부지검장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표 냈는데 보통 지금까지 검찰 안팎에서 이른바 추미애 인사로 남부지검장으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추미애 라인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던 분 아니었던가요? 어제 이제 사회평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불쾌감을 본인 스스로 드러냈죠. 본인이 올해 초에 윤석열 장모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죠. 그걸 두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승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사단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언론들이 봤었는데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정치 검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자기는 기소는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한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어제 이제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의표명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부당하다는 데 방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하나가 검사의 비위 사실을 제대로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거고 또 하나가
여당 정치인만 집중 수사하고 야당 정치인은 차별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 부분이 있었던 건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사 2005년도 천정배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신도 그때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신의 사의가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한 항의인 걸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은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다. 이거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위법하다는 건 조금 전 김광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검찰 비리를 은폐했고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만 집중 수사하는 편파 수사를 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걸 근거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 다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감찰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직 명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추 장관이 무리하게 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추 장관은 오히려 저는 감찰 지시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실장님 강기정 전 수석의 말대로 검찰이 정치를 하다가 들킨 겁니까? 아니면 박순철 전 지검장 말대로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약간 이게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제 그 다른 기사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씨 주장은 내가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팁을 주고 또 검찰에 가가지고 이제 뭐 강기정 정도 내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했다라는 건데 어제 여러 언론이 보도를 한 게 처음에 여권발 이야기 그 명단이 나왔을 때 그 보도가 어떻게 됐냐?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전에 김봉현 씨 측근이 여러 복수의 언론사에게다가 제보라기보다 제공이죠. 제공. 스스로 알린 거니까. 거기서 플레이가 시작된 거다라는 식의 기사가 이제 하나 난 게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방금 박순철 지검장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외에 검찰 쪽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박순철 지검장이 국감하기 한 10분 전에 이 프로세스에다가 장문에 사직서를 띄웠고 그걸 윤석열 총장이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 미리 알려줬는지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즉각적으로 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비판적으로 보면은 검사들은 결국 이 라인 저 라인 할 거 없이 같은 식구다. 혹은 추미애 장관하고 가깝다고 여겨지는 분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었구나라는 뭐 이건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예. 한 명 더 말할 게 조남관 대검차장인데 예. 조남관 대검차장도 뭐 좀 이쪽과 가까운 거 아니냐 예. 검찰총장 견제하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총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게 사실 내가 무책임한 이야기이지만은 장관님 그 건에 대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으니까 대검 차장한테 이건 당신이 지휘하라라고 예. 위임했다. 근데 그 조남관 차장이 하는 말이 그 동부지검의 수사가 되게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라라고 강하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동부지검장이 강력하게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불기소 그대로 가라라고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추 장관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인 거죠. 한샘이 되는 거죠. 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온갖 제도를 동원하여 비호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본인 입으로 식물총장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위에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라인이라뇨.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어? 비호가 되냐고요. 김강산 변호사님, 열변을 토했습니다. 밖에서 나보러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비호를 하냐, 비호가 되느냐라고 재차 되물었습니다. 유설 중에 만약에 비호를 하려고 하면 수사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워낙 한동훈 검사장하고 아니면 이걸 문제를 제기한 지모 씨를 비롯해서 이철 전 대표하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수사자문단에서 한번 결정을 내보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정말 비호하려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되는 걸 막아야죠. 예. 적극적으로 자기 몸으로.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비호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지금 뭐가 나온 게 있냐 이거죠. 그럼 비호를 하는 것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를 방어망을 쳐주는 게 비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요. 본인 입으로 근데 본인이 식물총장이란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민망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소리가 될 수 예. 있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난 겉으로는 총장인데 아무런 인사권도 없고 수사 지휘권도 없는 식물총장이라는 말을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예. 윤석열 총장답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박수철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정치와 검찰을 덮었다. 저는 이 말이 현 상황을 아주 한 단어로 잘 표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내부 프로세스에 올린 글을 여당 의원이 됐건 야당 의원이 됐건 청와대 건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방수철 지검장은 이제 전 뭐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검사장은 윤석열 라인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으로 인해서 이번에 서울 남부지검으로 영전했다고 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추미애 라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라인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라인도 아니다고 저는 봐요. 단지 본인이 장모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기소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수철 지검장은 여권의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고 윤 총장에게도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제가 가장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남부지검에서 라임 수사를 수사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남부지검장이 박순철 지검장이 한 내부 프로세스에 올린 그 얘기를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왜 그러면 이 박순철 검사장이 사표를 했을까? 그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나는 정치검사 되기 싫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자기는 정치검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지금 검사장 하면 사실은 검사를 그만두려고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뭐 물론 뭐 총장 갈 수도 있겠지만 총장 간다고 해서 뭐 얼마 동안 오래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치검사로 남고 싶지 않고 내가 낸 결론에 대해서 잘못된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는 아마 검사였던 소신에 의해서 아마 사표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식물총장이라고 부르는 내가 무슨 수로 비호할 수 있겠냐 라면서 김병민 비대위원님 이런 말도 했어요. 특히 이제 신라젠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뭐라도 나온 게 있냐 라는 물음이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의혹을 뭐 언론 매체도 그렇고 특히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공세에 대한 총장의 소신과 총장의 물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라도 나온 거 있냐?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이 답변하는 여러 과정들이 보여졌지만 윤석열 총장이 하얀 마스크 위로 얼굴이 빨개지면서 격분했던 순간 한 장면을 뽑으라면 바로 저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지만 검찰총장이 나서서 뭔가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기에는 정치적 메시지 등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니까 말을 아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뭐라도 나온 게 있으니까. 한동훈 검사장
기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독직폭행을 비롯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발동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음에도 추 장관이 과거 국회에 나와서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일단 발언을 한번 쭉 지켜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나왔으면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일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지 않고 유유자적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서 다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이 수사자문단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좌천에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저께 했던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때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측근을 수사했으니까 당시 대통령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었다. 영전은 되지 못할지라도 어디 좌천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숱한 인사들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수사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마디가 아마도 지냈던 모든 올해 예. 한 해 동안에 추미애 장관과 현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 법무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인사와 관련돼서 법무부 측은 그 좌천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함께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장 물러나라 라는 직접적인 압박도 사퇴 압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윤 총장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검찰총장님이 이런 모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뭐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저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이게 사실 처음 윤 총장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정말로 딱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당하라 라는 메시지를 직접 줬다. 윤 총장이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자들이 청와대에게 윤 총장이 이렇게 했다는데 청와대 사실입니까? 라고 취재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문 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는 뜻을 전했다. 청 관계자 동아일보가 취재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입장 낼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에게 우리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본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 것 아닌가. 자, 흥미로운 건 청와대 관계자 취재에 임한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거짓말이다 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모른다 한 분은 불쾌하다. 자, 청와대를 출입했었던 두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네. 윤태곤 시장님. 그럼 청와대가 윤 총장한테 제가 윤 총장이 예. 볼 때요. 이거 참 프레임을 잘 짜놓았어요. 그럼 청와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추가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냐. 예. 그러면은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 나가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은 이미 했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청와대 속마음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뭐 윤 총장을 뭐 해임한다든지 뭐 사표를 요구한다든지 그럴 뜻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과 별개로. 윤 총장이 그 부분을 이제 탁 걸어버린 거죠. 예. 그럼 저걸 반박하면은, 나가라는 뜻이냐. 그럼 나가겠다. 예. 이거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의 공을 저쪽으로 넘겨버린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황하게 예. 된 거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제 다시 윤 총장의 발언들 보면은 부적절하게 들리는 것이 많았어요.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렇고 뭐 취임새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윤 총장의 뒷배가 누구냐. 추미애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이 앞에 다 뭐 소설 쓰시네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어제 장재원 의원이 그랬지만은 불러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예. 그 히든 카드가 항상 추미애였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막 이 자세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예. 추미애는 뭐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안 좋은 게요. 예. 지금 검찰 검사들이 지금 뭐 이프로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이제 막 저 되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 나올 건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을 못 하는 게 이문정 검사나 진혜원 검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뭐 이야기했을 때는 가만 뒀잖아요. 예. 그럼 그 반대 성향의 사람이 조금 거친 말 하는 거를 그걸 건드리면은 예. 그건 너무 표나는 이제 차별 대우가 되니까 그렇군요. 얘를 못 건드리면은 쟤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기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해 버림으로써 무슨 소리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임기 지키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당신 물러나세요 하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단수가 높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게 간단한 답변이 아니죠. 누가?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의 총장이요? 답변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윤석열 총장이 오전에도 비슷한 일을 받았을 땐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그냥 임기를 다 지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이 다시 묻자 그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한 겁니다.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왔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 누구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대통령 직접 물어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그런 그렇죠. 누가 가서 대통령님 혹시 외람되지만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총선 직후에 누구를 통해서 총장한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보죠. 난감한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쾌한다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메시지가 진짜 그거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 임명권자의 적절한 메신저라는 건 어쨌든 비공개에서 전달한 이제 얘기일 텐데 그것을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방어막으로 지금 여당 의원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통령을 방어막으로 세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 입장은 불쾌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 입장은 굉장히 어떤 수가 높고 수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여당이 물러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 임명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지금 뭐 사실 어제 이제 대검 국감에서의 발언들로 지금 발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감정이 더 악화됐을 텐데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답변과 메시지 내용을 두고 서로 결이 다른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반응과 관련돼서 한겨레 신문은 이런 내용이 나왔고 또 경향신문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도된 고위 간부급 A검사는요. 추 장관 수사 지휘하는 법적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검사들 많다. 윤 총장 지적이 적절하다라는 답변이 반응이 경향신문에 실렸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는요. 한겨레 신문은 일면 제목에서 국감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도 이렇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지위가 불법이라면 위법한 지시를 수용한 총장의 처신도 문제다. 공무원은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윤 총장을 비판하는 인터뷰 내용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 늦은 시각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기를 마치면 검찰총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잖아요. 임기를 마치면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자 정치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제 앞부분의 수치실까요? 이야기니까 뭐 임기를 마치고 소임을 마치고 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원칙론적인 얘기예요. 그렇군요. 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무료 변론을 해준다랄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또 뭐 대법관이나 그렇게 한 사람들이 또 나가서 어느 재단에서 활동하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원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정치를 하겠다는 것까지 비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제는 안 했거든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검사를 본인이 이제 총장을 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 압박을 받고 있고 자기가 총장이면 사실은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다 읽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 정치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러한 어떤 소신에서 뭐 조 전 장관이라든지 그런 수사도 시작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에는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 아마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그 발언을 보고는 뭐 정치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인데 김병민 비대위원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로 거론이 되고는 인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 상황을 남부지검장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것들을 묘하게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식물총장을 만들었던 지난 기간의 과정들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과연 이대로 검찰 조직의 정치로부터 검찰이 덮이게 되는 상황들을 지켜만 보게 될 것인가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난 총선 과정을 짚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수진 의원에 비롯 대한민국에서 재판부에 있는 인사들이 호련히 재판부에서 판사복을 입고 땅땅땅 재판을 하다가 갑자기 정당이 당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당원으로 출마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총장도 지금 있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바로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말고에 대한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법과 원칙, 도덕과 상식에 맞춰서 현 정부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국민의 요구가 그다음 윤석열 총장을 불러낼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였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과 공세가 정말이지 거셌습니다. 맹공이라고 많은 조간신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저희가 달아봤습니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선택적 정의를 택했다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는 의원님이 선택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아니, 형사부에 보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아니 이 사건이 공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봉계인이 자세 똑바로 고쳐 앉으라라고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총장이 그래서 안 된다. 선택적 정의만을 택해서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택적 의심 아니냐라며 과거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라고 못내 야속함, 서운함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럼 박범계 의원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윤 총장 입에선
과거엔 저에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나왔었을까요? 2013년 박범계 의원이 SNS에 윤석열 총장을 형이라 부르며 이렇게 썼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형, 형을 의료원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됩니다. 2013년이에요. 그날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입니다. 의로운 형, 성렬이 형, 우리 형. 범계 아우가 2013년에는 이렇게 썼는데, 자, 재명이 형. 이재명 기자님. 2013년과 물론 2021년,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때그때에 대한 상황 평가가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간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느냐, 뭐 이런 포인트 같아요. 어제 이제 국정화를 보면서 서로 가장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직접 표현하게 두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이 서로 서운함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제 연수원 동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가까웠고, 예전에 박범계 의원이 스스로 에피소드도 이렇게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 처음 초선은 당선되고 연수원 동기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잠깐 와서 한 10분간 술 한잔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더라. 그때 보면서, 아, 국회의원과 현직 검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될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을 나한테 일깨워줬다 이러면서, 네, 고마움을 표현한 적도 있었는데. 두 분이 친했군요. 이제 이제 연수원 시절부터 이제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쌓아왔던 건데, 이제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사실 어제의 말은 사실 굉장히 서로에게 아픈 대목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했는데, 선택적 정의는 말엔 정의가 들어있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정의라는 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적용돼야 되는데, 선택을 했다고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당신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택적 의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편을 수사할 때는 환호하고 내 편을 수사할 때는 비난하고, 이 자체가 이것도 역시 불의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해 또 가까웠던 사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역전됐다 이렇게 보이는 아주 어제 장면이 흥미롭게 봤습니다. 예, 사실 불과 뭐 2013년까지 안 가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던 바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청와대와 여권에서 매우 윤 총장을 칭찬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법사위 이번에 국감을 보면서, 아, 정의의 정치구나. 그런 걸 내가 절실히 느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수 23기 동기입니다. 예. 그 당시는 그게 사법시험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았어요.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야유회도 가고 뭐 1박 2일 와크샵도 가고 엄청 친하거든요. 예. 이게 동기라는 개념이 엄청 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총장이 2013년도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때 굉장히 응원했어요. 형이란 말이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연수원 때 어떤 그런 끈끈한 것 때문에 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동기지만 형. 그렇죠. 그 뒤에 또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많이 방어막을 쳐주고 형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아주 공수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여권의 시각이랄지 아니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정말 못마땅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기들은 반대된 입장이니까 그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 중에는 상당수가 청문회 때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본인의 장모랄지 부인이랄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더군다나 또 8년 전에 있었던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부분도 이런 굉장히 철벽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태도가 변해서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그러겠어요. 아, 내가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공격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의원들이 앞세워서 공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의심 이런 얘기 오가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볼썽사납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여당 의원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탁 쳤냐 안 쳤냐 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한번 보시죠.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사이는 상급자고 하급자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총장 생각이고 그렇다고요. 그건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못...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아니 자꾸 이렇게 복지문을 갖다가 이런 식입니까? 지휘 결정 받은 사람이 하급자이지 친구니까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책상을 치고 그래.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왔죠. 김용민 의원이 치셨지.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상사입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분명히 이 왼손으로 책상을 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책상을 쳤다면 우리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저 질의의 본래 의도보다 책상을 쳤냐 안 쳤냐에 논란이 돼서 윤 총장이 쳤다면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본질적인 건 책상을 치느냐 안 치느냐가 아니라 김병현 박사님 네. 여권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하급자다 여전히 이제 부하 하급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 총장은 이것과 관련돼서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아니다 게다가 이 질의를 했던 송기현 의원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끄집어냈던 윤석열 총장이 26년 검사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 때문에 이게 부하냐 아니냐 상급자 하급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굉장히 오래 한 정치인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아들에 관련된 문제에서 보좌관이 문득 나오기도 시작하는데 보좌관에게 아들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내갖고서는 그 아들 군간부 대위 전화번호 준 게 추장관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아마도 지금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상급자 하급자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이런 방식의 상급자 하급자 관계는 아닌 건 분명하지 않나요? 윤석열 총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론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체제 속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퇴임하는 과정에 거기 가서 검찰총장이 앉아갖고서는 박수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방하는 측면에서 가서 충분하게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왔는데 이걸 추미애 장관 들어갖고서는 지휘, 여기에 대한 명령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얘기로서 부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윤석열 총장이 책상에 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계속 이제 흥분하는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국회 나와서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만큼은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때하고 여론사에 찍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진애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의 재산 형성과 관련돼서 묻자 윤 총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 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알아오셨던 것 같은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저 하고요. 네.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뭐 형성 과정이야 뭐 제가 네. 결혼 전에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저희에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제 검사 생활을 보면은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 아파트 딱 두 채 있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그 고위공직자들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라 해서
그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처분을 했고요. 자, 이제 결혼 직전에 형성된 재산 형성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이 묻자 윤 총장이 50 넘어서 결혼해서 모른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알쏭달쏭한 질의를 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 제가 이 뜻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진애 의원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내, 아내의 가족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당신의 힘으로 뭐 지켜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김광선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제 보면은 예.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지난 그 청문회 때 있었던 사람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국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주로 저쪽으로 이제 담당을 했던 거죠. 예. 처가나 이제 이쪽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데 윤 총장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이게 다 내 결혼 전에 뭐 이야기부터 돼 있던 것이고, 그럼 그때 무슨 재산을 지키고 말고 뭐 장고 위조니 뭐니 그런 건 다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고. 근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작은 거기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켜주고 있는 것은 결국 윤석열이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이제 공방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을 아냐 뭐 이러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거 그때 옛날에 우리 한번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뭐 윤석열과 금태섭만 집팔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든지 예. 아, 대통령이었나요? 어쨌든 고위공직자도 집팔라 일가구 일주택 하니까 거기만 팔았는데 뭐 누구들은 많이 갖고 있더라. 예. 그걸 또 이렇게 싹 순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확실히. 김진애 의원이 왜 사랑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공은과 사를 지키는 사람인데 너는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군요. 자,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면 답을 할 기회를 주시고 의원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십니다. 저도 말씀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은 열 개를 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 한 3분 질문을 하면은 답변은 7분, 뭐 5분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이 국감이 진행이 됩니까? 위원장님, 증인의 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고요.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검찰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장시간 하는 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 뒤에 이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준비가 안 됐나요?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그러자 그 장제원 의원이 추 장관보다 10배는 나은데 라고 뭐 반응을 하기도 했다는데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확실히 여당 의원들의 저지죠. 여당 의원들이 좀 당황해 할 법한 게 다른 국감 증인들과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답변도 좀 긴 편이었고 의원들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히 뭐 7분, 8분 정도의 의원에게 시간을 할당한 한번 질의를 할 때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지만 그때 이제 사실 질문과 답변을 다 8분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도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속전속결로 막 빨리빨리 대답을 원하는데 사실 어제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길게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들도 좀 불쾌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소병철 의원이 문제 제기라는 게 윤석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의 8년 선배죠. 검찰 꽤 선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질문을 해도 약간 취임새가 있었죠. 윤석열 총장이 약간 뭐 이렇게 하참 뭐 이런 식의 계속 그런 얘기를 넣다 보니까 약간 불쾌함을 표시한 게 아니라 싶은데 글쎄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 추미애 장관과 비교해서 추미애 장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추 장관 문제도 그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이제 비언어적 행동들에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도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총장도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죠. 국감장에서. 그리고 충분히 뭐 본인이 반박할 것들을 반박해야 되는데 좀 더 태도의 문제에서 문제의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러면 더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 질의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범민을 했습니다.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한 거네요? 글쎄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좀 사전에 나한테 좀 보고를 해주지 그랬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청탁입니까? 자, 김병민 박사님, 네. 이게 또 은연 중에 저런 말이 나왔어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총장과 만나서 선처해 줄 수는 없느냐라고 물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번뇌가 들었다. 와, 저는 어저께 윤 총장이 국감에서 했던 발언들 중에 저 메시지 하나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거센 공격을 펼쳤던 많은 인사들, 특히 여권에 있는 인사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윤석열 총장이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나왔던 보도에 대한 얘기들처럼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데 그 맥락을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게 되니까 정반대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 내용만을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같이 공히 보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한쪽 방면에서만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가게 되니까 결국은 윤 총장을 향해서 거세게 공격했던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이게 뭐 이제 부정청탁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까지 갈 룸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지난 기간 동안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인사들은 어제 이 내용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저 내용이 예.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박상기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건은 야당이 굉장히 주시라고 했고 국민이 주시라고 했고 너무나 증거가 명백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아니, 본인이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 모를까 이런 단서를 달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조 전 장관을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기 위해서 저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물론 윤 총장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전혀 생각 없이 이거 워낙 큰 사건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퇴로 하면 좀 잠잠해지면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한 아까 그런 말들이 여권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좀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마치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서 결국 계속적으로 여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지 않았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날의 진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열리기 전에 30곳 이상을 압수수색했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 지난 7월에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윤 총장은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걸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반복했다.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방금 김관선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바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날의 일에 대해서 박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대검이 정면 반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에게 조국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언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다.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 없다. 라고 반박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전 국감 싱크에서 발언에서 들었었던 것처럼 스스로 물러나면이나 모를까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했었다. 라는 총장의 답변이 이어지는 거군요.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 장관 사퇴,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아예 안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마치 사퇴면 이게 잠잠하지 않겠냐 그 뉘앙스 자체가 아마 수사를 좀 뭐 하는 목적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일파만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관련된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30명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 늘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이라는 선택.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현재까지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되면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서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29분이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동일 백신 사망 첫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고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지난 16일 이후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총 29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8명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새벽 부산에서 80대 여성이 또 사망한 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같은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 중에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백신을 맞고서 돌아가신 분이 두 건, 총 4명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제조 번호를 달고 나온 백신을 맞은 분이 두 건이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백신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제조 번호를 달고 있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똑같이 사망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의미를 두려면 둘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날 뭐 같은 제조회사 같은 라트 번호에서 이런 백신들의 어떤 부작용 이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다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백신들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두 건 확인되면 그 백신은 멈춰야 한다라고 앞서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백신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백신을 맞은 다수의 사람들에서 유사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경향성을 보면.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정은경 청장이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종류의 단일 품목의 어떤 백신에서 다수가 지금 뭐 지금 30명 가까이 29명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면에 지금은 다양한 제조사에서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거는 백신 그 특정 백신의 품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아직 인과관계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 올해 만들어진 독감 백신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뭐 보건당국에서도 밝히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이게 뭐 일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백신, 특정 백신에 아니면은 이 백신, 독감 백신 자체에 어떤 세균의 감염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세균이 분비하는 뭐 독성 물질, 톡신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다수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백신 제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과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다른 연도, 예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야 되고 굉장히 지금보다는 다수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알쏭달쏭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30명이 육박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공통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왜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과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생각은 이게 예년에는 이렇게 다수가 발생을 안 했거든요. 올해 특히나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하루에 지금 70대 이상의 그 노인분들 중에 사망하는 숫자가 한 560명 정도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절반 정도는 백신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착시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착시현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하루에 280건에 가까운 이상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신 자체는 항상 일정한 스탠다드화된 그러니까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달라진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주가 달라진 것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주가 달라졌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백신주가 달라지면 면역 반응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중증으로 어떤 이상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인데 둘 다 마찬가지로 면역 반응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길랭바레보다는 제가 보기에 현상화한 아나필락시스랑 더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필락시스는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 1시간 이내에 반응이 온다.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배양성을 보면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4일까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1시간 이내가 아니라 24시간 또는 그 이상 후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백신주가 바뀌게 되면서 미세한 어떤 항원성, 면역원성의 차이를 발생을 시키면서 이게 현재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신과 연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은. 백신과 연계가 돼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물론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백신과 연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김정희 교수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는 백신과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라고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고집을요. 그런데 박능우 장관의 설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과 관계가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하루에 560명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사망을 하십니다. 지금 매일 그 정도의 사망자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사망 원인을 집계하는 경찰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조건 그 사망자가 백신을 맞아 안 맞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변 박사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 무슨 뜻입니까? 충격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매해 그리고 매일 고령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망자들 중에 상당수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백신과 인과관계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백신을 맞았던 것뿐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저는 김정희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무릎을 쳤는데
저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속보를 치고 있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들려와야 되고 이 내용들이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보건 분야의 총괄 책임자 사령탑입니다. 지금 벌써 며칠 전부터 백신 문제 때문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저는 가장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이유는요. 백신은 고령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령에 계신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당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접종 시기를 이번에 좀 앞당겼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여기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인간관계가 명확치 않다면 신속하게 1주에서 2주 정도라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백신 접종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은 무슨 정부 당국이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이나마 위험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적어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 같은 태도는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는커녕 분노만 증폭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중단하자. 이거는 이제 김병민 박사님 개인 견해고. 개인 견해뿐 아니라 우리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렇군요.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고.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유 시장님. 네. 지금 이걸 뭐 정부가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백신을 강행한다 그렇게는 안 봐요. 박능우 장관의 말이 말 표현이 이상한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되게 민감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 상온 노출 이런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저도 뭐 김병민 박사 제가 이제 뭐 의학 전문가 아니지만은 통계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인과관계, 상관관계 판단하는 방법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이랬을 수가 있죠.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뭐 바로 요 앞에 백신 맞았습니까? 그런 걸 안 여쭤봤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뭐 드셨습니까? 이런 걸 잘 안 여쭤보듯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성이 나오니까 인지된 위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음식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 내가 그 음식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인과관계는 판단이 안 되고 선후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정부가 뭐 다른 뭐 억하심정이 있거나 뭐 이유 때문에 했다 그렇게는 안 보고 또 고령층에 대해서도 그 두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고령층이 백신 맞아야 된다. 독감에 위험하니까. 그런데 고령층 같은 경우에 면역 반응이라든지 항상 모든 위험에서 약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올 위험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높다. 그 두 가지 말도 다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백신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하고 백신에게 계속했을 때 하는 위험을 같이 봐야 된다. 백신을 중단했을 때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은 아니 그건 모르죠. 그분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독감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럼 독감을 백신 맞았으면은 걸렸을 건데 안 걸렸을 건데 이거 따지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백신으로 인한 그 사망은 중단될 거예요. 백신을 안 맞으니까. 하지만 다른 식의 사망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게 지금 논란입니다. 자 문제는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 개개인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말입니다. 일단 의협에서는 예방접종 일주일 유보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은경 본부장은 중단 안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의협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방접종 사망 보고에 대하여 아직 백신 접종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전까지 최소기간 일주일만 접종을 잠정 유보하자는 거지 접종을 하지 말자는 게 의견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은 정은경 청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몇 명 정도 사망이 나오면은 잠시라도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맞지는 못했고요. 장관님은 맞으셨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제가 맞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자, 김정희 교수님. 네. 의협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일주일간만이라도 좀 유보하자. 일주일 미루는 거 그렇게 큰 긴 시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정은경 청장이나 정부는 유보에 대해서는 지금 뜻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둘 다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독감 접종과 독감 미접종 사이의 잠재적 우위를 봤을 때에는 당연히 독감 백신 접종이 잠재적 우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사업을 중단할 의사가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지금 상황은 예년에 비했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협의 입장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변에서 가끔씩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백신을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안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 저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물론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유보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접종 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11월 중순까지만 접종을 맞으셔도 항체 생성 기간이 한 1, 2주 정도 되니까 산술적으로는 개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이 넘어가더라도 그게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기보다는 제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접종을 맞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유보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정부의 발표도 지켜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조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기자, 궁금한 건 정경 청장은 왜 아직 안 맞았을까요? 무료 접종에 나이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무료 접종이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제 무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본인은 안 맞고 있다 이런 건데 전 아까 전에 복지부 장관 얘기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루에 노인 70세 이상이 한 56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독감 예방 접종 맞은 것 같다. 그럼 사실 진짜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백신에 대한 그런 경각시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기에는 지금 불안감이 너무 큰 거고 전문가도 다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시간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이미 이제 처음에 백신 접종을 맞고 사망했다는 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부검을 해보니까 실제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진 만큼 빨리빨리 부검을 통해서 일단 밝히는 게 뭐 우선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것이 팩트 코너입니다. 전세난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관련 이슈를 수차례 다뤘었는데 지난 15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전세값이 2억에서 3억 급등했다는 뉴스를 다뤘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물량이 줄었고 특히 서울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뉴스였는데 이재명 기자, 다른 분석을 한 뉴스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한겨레신문은 전세값 상승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혜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 각 구별로 전세 거래가 많은 25개의 아파트 단지 전셋값은 같은 기간 7.9%나 올랐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셋값이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뛰었다. 그리고 만약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전셋값 폭등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세 거래가 많은 몇몇 아파트의 전세가 폭등 사례를 과장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처럼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 역시 실제 전셋값 변화라는 근거를 갖고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관련 내용 저희가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윤석열의 작심 저격 그 후라는 제목으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